네, 먹통현상이라고 하는 네, 전원이 안 들어오는 네, 제습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수리를 다 했고요. 여하튼 제습기를 보내실 때에는 어떻게 안 되는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거나 더러는 물이 안 고여질 때, 네, 이때는 냉매 가스나 펌프 불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자회로 수리하는 쪽이 아니라 제습기는 에어컨과 달리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밸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가려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이 비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리 품목에서 거의 제외된다시피 하니까 전자적으로 고장이 어떻게 났는지 안 났는지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제품 먹통현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눌러도 동작을 안 하는. 당연히 전원이 안 돌리니까 터치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저는 네, 그 말씀을 듣고 수리를 했습니다. 자, 불량난 부품들을 지금 다 시정을 하고 네, 전기를 넣어서 동작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초기 부팅 중에 있고요. 일부 센서를 제가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봅니다. 네, 브로모터가 열리네요. 통풍구라 그러죠. 나머지 이제 설정되어 있는 값대로 환경 조정하셔서 쾌적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동작되는 상태들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택배 송장에 보시면 연락처가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처 꼭 메모 좀 하셔가지고 보장 증상과 더불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동작이 안 된다는 제습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통 현상이라고 해서 아무 버튼도 안 되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불은 줄었는데 다음부터는 전혀 눌리지 않는 네, 그런 고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불량난 부품들을 찾아서 시정을 하고 네, 전기를 꽂은 다음에 불은 들어오는지 네, 초기 설정값이 지나고 나서 셀프 테스트 이후에 전원 버튼 눌러봅니다. 자, 이쪽에 풍량 버튼 눌러서 릴레이 동작되는지 확인하고요. 네, 딸꾹딸꾹. 네, 잘 됐고요. 이와 같이 제습기를 보내실 때에는 어떻게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동작은 되는데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온다든지 물이 안 고인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전자회로 고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에어컨처럼 가스 보충한 날 또는 펌프 불량이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내시기 전에 고장 내용 같이 얘기 좀 나누시고 메모 좀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박스에다가 잘 써주면 좋긴 좋은데요. 택배 송장에 보시면 연락처가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하고 고장 내용 같이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면 이와 같이 동작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개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처 같이 메모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장 잘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